폴리그로스의 미래연구, 불가리아의 노스트라다무스, 바바방가의 2020년 예언. 바바방가의 본명은 반겔리아 반데바 디미트 러바입니다. 그녀는 1911년생인 불가리아의 여성 예언가입니다. 그녀는 12살 때 마을을 강타한 해오리 바람에 휘말려 시력을 잃었고 그때부터 초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아버지의 양치는 일을 도왔는데요. 16살 때에는 초능력으로 도난당한 양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건, 9.11 테러, 쿠르스크 핵 잠수함의 침몰, 불가리아의 지진 등 동구권의 중요한 사건을 예언하여 특히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녀는 1996년 8월 11일 사망했었는데요. 그녀는 그녀의 사망 일시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바바방가는 코로나의 압도에 대하여도 얘기를 하였지만 불가리아어 코로나는 영어로는 왕관을 의미하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러시아의 지배로 해석했습니다. 바바방가는 2020년에도 중요한 일을 몇 건 예언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건강 악화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몰라도 미국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자만 5만 명을 넘어 보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바방가는 2020년 블라디미르 푸틴의 암살 시도가 있다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바바방가는 1999년 6년에 이미 사망했었는데요. 그녀의 주요한 예언 10가지만 골라서 이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방가는 2018년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개도국이 비교 우위를 확보해감을 예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공의료 붕괴로 미국과 유럽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민영화나 자산의 배분에 대한 반성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바방가는 2023년 지구의 공전궤도에 변화가 생긴다고 예언을 했었는데요. 현재의 공전궤도도 완전한 원형은 아닌 상태입니다. 세르비아의 밀리틴 밀라코비치는 41만 년 주기설을 제시했었는데요. 공전궤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 핵융합발전기술이 완성된다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 기술은 수소 1g으로 638기가줄의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안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46년 인간의 장기가 대량 생산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인간 배아에 유전자까지 조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돼지 등 동물을 이용한 장기 복제는 이미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6년 인간의 계급이 없어진다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미 인간의 능력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공정한 분배가 더욱 강조되게 됩니다. 2111년 인간은 살아있는 로봇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요. 두뇌 피질에 전극을 심어 생각만으로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생각만으로 조종하는 로봇 아바타를 만드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아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2183년 화성의 식민지가 지구로부터 독립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영화 마션에서 본 것과 같이 화성 식민지는 이미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221년 외계 생명체를 인류가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UFO나 외계인은 일부 조작설도 제기되고 있지만 목격했다는 사람들은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3805년 자원을 둘러싼 인류의 전쟁이 시작되고 인류의 절반이 죽는다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로 알려진 미셀드 노스트담은 제3차 세계대전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가 야기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79년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합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 등에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바방가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를 알고 대비하는 것은 최악의 미래를 예방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